오늘은 뽕나무 전제하려고 왔습니다. 뽕나무 이제 오늘 뽕잎도 다 땄고 그리고 뽕도 웬만큼 따 먹었습니다. 근데 보니까 균핵병이 조금 있네요. 이게 하얗게 된 게 균핵병입니다. 이게. 근데 먹으면서 유튜브 찍어요? 아니 이렇게 따 먹을 거 있으면 안 따 먹으니까 먹어야죠. 맛있잖아요. 에이, 너무 맛있게 먹는데. 뽕나무 전지는 보통 한 세 번 정도 합니다. 지금 뽕나무 수확하고 난 뒤에 그 지금 시점에서 뽕나무 수확 다 끝나고 나면은 전지 강전지를 한번 합니다. 강전지. 저희들 거는 이게 뽕나무가 작년에 심은 거라 지금 2년째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크게 크진 않는데 작은 나무인데 강전지를 해야 됩니다. 강전지. 그래서 강전지를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이렇게 바짝바짝해서 아예 몽둥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. 몽둥이를.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? 겨울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겨울에 전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봄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그 가지가 너무 무성해져 갖고 바람에 안 통할 때 그때 이제 소금 전정 정도로다가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지는 지금입니다. 지금 그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강전정 해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전지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새순이 또 이렇게 무성하게 나와갖고 내년에 그 무성하게 나온 데서 또 열매가 맺히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처음에 그 1년생, 2년생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수형을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지를 하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전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확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강전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해주신 우리 신라한테 감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.